전화했구나. 매니저분들 전화 안 받아가지고 오늘 큰일 났다고. 응? 매니저님 연락 안 된다. 매니저님은 왜 연락이 안 돼요? 이쪽으로 쓴 것이. 어. 가라 그랬어. 12시 오라 그랬어. 밤 12시. 어. 데리러? 어. 아 이제 형 이제 운전 안 하는구나. 아 오늘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카메라 켜졌죠? 예. 와 이제 형 그 프리랜서가 아닌 거예요? 프리랜서지. 매니저만 구하신 거예요? 아니 이는 뭐 회사를 한 거야? SM. SM 에이전시로. 아하. 좋네요. 아. 미우새 나오셨다면서요? 다 같이. 나는 솔로가 아니고 왜 미우새를 선택하셨죠? 나는 솔로 내가 왜 나와? 영철 아니야 영철? 배영철. 말 잘해야 돼. 나는 솔로 뭔지 몰라 본 적이 없어. 뭐야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영철 그냥 영철이 유명하잖아요. 영철 영숙. 형 신발 아, 아 그냥 버릴게요. 이러다간 프랑스 가기 전에 진짜 못 졸지도. 뭔 신발? 신발을 형 거 사다 놨어요. 아, 내 신발. 네. 그때 근데 조금 유럽 사이즈를 잘못 사서 조금 큰 게 와가지고 잘 맞기를 빌면서 일단 신어보시고 너무 크면 뭐 더 큰 분한테 저 선물로. 네 맞춰야지. 아씨 그거 되게 비싼 건데 씨 잘못 시켰어. 일단은 오프닝부터 가도 될까요? 응.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이번 올림픽에는 치킨 안 팔리겠네. 한국 국기 종목에 충격의 탈락. 물 건너간 올림픽 특수.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엄정화의 페스티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번 올림픽에는 치킨 안 팔리겠네. 한국 국기 종목의 충격에 탈락. 물 건너간 올림픽 특수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뭐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거의 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대해서 사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관심이 있는 팬들 이런 분들 말고는 거의 까먹고 올림픽 하는 거야? 요즘 열기가 별로네. 해놓고는 이제 개막하면 난리 나요. 예, 그게 이제 패턴인데 이번에는 정말 아쉽죠. 이번에는 여자 핸드볼 빼고 축구 같은 인기 구기 종목 출전이 모두 무산됐고요. 또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7시간이 늦은 시차도 있고 아무튼 새벽의 경기를 뭐 보실 분들은 많겠지만 일단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축구 떨어진 게 많이 크고요. 예, 그래도 기대가 되는 종목은 있습니다. 양궁, 배드민턴, 수영, 펜싱 이런 종목들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사격이라든가 뭐 근대오종, 육상 요쪽도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SBS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계하는 종목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올림픽 지금부터는 아니더라도 7월에 이제 개막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곧 다가오는 올림픽 시즌을 맞아 올림픽 선수 출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근데 하계 올림픽 선수가 아닌 동계 올림픽 봅슬레이 선수들을 모셨는데요. 서영우 선수, 강한 선수가 나옵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이 더운 여름에 무슨 일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유로는 안 하세요 혹시? 응? 유로. 유로? 하지. 유로 몇 시에 이번에? 이번에 밤 10시 경기도 있고. 아 진짜? 10시, 1시, 4시. 아 그러면 이제 본선 올라가면은 대부분 몇 시쯤 하죠 이거는? 이거? 이거 지금 이건 그대로 가지. 그럼 4시야 거의? 4시께 메인 경기. 1시, 4시, 1시, 4시. 8강은 1시, 4시. 준결승 4시. 10시 경기는 거의 많지 않고. 그렇죠. 예선 조별리그 때만 몇 개 있고. 에 됐다 됐어. 8강까지 뭐 빅매치 있으면 1시 정도 거를 보다 좋겠네요. 4시께 메인이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이번에 쟁쟁하던데 몇 개국은? 이번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독일. 다음 티어가 이제 포르투갈. 포르투갈. 호날두 아직도 골렀던데? 호날두 아직이지. 아, 그 뭐 짤로 봤는데 대박이더라. 아직도 그렇게 참. 아일랜드인가 거기랑 하는데 잘하더라고. 와, 씨, 페페가 아직도 있어?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해요, 그러면? TBN. TBN. 쿠팡은 안 하고. 코파도 있어. 어, 코파 아메리카도 올해 해요? 그거는 더 늦지 않아요? 막 아침인가 아예 그거는? 그건 아침. 아예 이제 아메리칸 타임이니까. 아씨. 아 유로 보고 싶은데 잉글랜드 경기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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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뭐예요? 예? 바지 뭐야? 바지가 왜? 뭐 어쩌라고요? 닮았어. 이거서. 와 건강한 넉살. 건강한 넉살. 아 근데 펌을 업지게 하셨는데. 저 펌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근육질 넉살. 진짜 몸들이 엄청 어마어마하십니다 정말. 혈도 겹치네. 아니 근데 너무 저 몸집이 이걸로 보기에도 한 두 배 차이가 나네요. 아 근데 머리 길면은 다 넉살님이랑 비슷하다는 소리 약간 할 것 같아요. 모자는 머리 길고 해야. 모자 쓰고 맞아요. 그러면은 네. 네. 저 최근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죄송하네요. 아 죄송하는 건 아니고 하네님도 닮으셨네. 하네님도 닮으셨어요. 어? 그 얘기 누구셨어요? 약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모자 하관이 하네님 네, 닮으셨어요. 모자로 눈이 딱 가려지니까 혼종. 왼쪽 얼굴이시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성빈 선수 유튜브 한번 나갔었는데 댓글에 자꾸 그 넉살님이랑 하네님이랑 그 릴러말즈 닮았다고 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런가 자기 객관화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한살 힙합 쪽 관상이신 느낌인데 아, 그런가 봐요. 아, 릴러말즈도 살짝 아 근데 역시 봅슬레이 이쪽은 몸이 진짜 좋으시네요. 와 엄청나 이게 야, 아, 역시 남성 호르몬이 확 차네요. 테스토스테론 냄새가 진짜 약간 그 검투사 스타일의 형태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빵이 좋으시네요. 성재 형도 봅슬레이 했냐고 뭐 이런 얘기 오는데? 응? 봅슬레이 하시더라고. 나도 체형은 봅슬레이 치는데. 와, 근데 라디오 이렇게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어서 진짜 신기하네요. 처음이세요? 네. 그래도 생방 라디오보다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그래도 녹방이니까 네. 이거는 라이브지만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네이버랑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조금 인터넷 방송 느낌이 좀 나죠 댓글이 올라오니까. 아 넉살 너무 왜소하다. 가뜩이나 왜소한데 나도 머리 좀 묶어야 되나?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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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펌을 하셨는데 또 모자까지 또 쓰세요 그걸.
아, 위에 펌이 네. 좀 약간 죽어가지고 이게 아, 주기적으로 아,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뿌리도 또 해야 돼, 펌을. 뿌리 펌 하셔야죠, 또. 네, 이게 장발이 관리하기가 그쵸. 쉽지가 그래도 또 모자 쓰면 편하잖아요. 네, 계속 네. 쓰게 돼요, 이제. 그래서 펌이나 염색을 피해야 돼요, 장발 위안들은. 아, 아 도플갱어.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위에 좀 뿌리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자를 또 쓰는 것도 있고. 아, 뿌염 계속 해야 되니까. 끝없이 그냥 그 굴레에 못 벗어나서. 며칠에 한 번 해야 돼? 며칠은 아니죠. 사람 머리가 뭐, 무슨 뭐 잔디 인형인 줄 아세요? 제 머리가? 뭐 한 길면 두 달? 한 달 반 정도는 해야 달? 돼요. 티가 나. 장발들의 토크. 아 이게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드니까 모발이 얇아짐을 느끼면서 그럼 펌도 하기가 좀 두려워지죠? 네. 펌할, 열펌할 때마다 약간 움츠러들고 되게 아 좀 더 젊을 때 장발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 그래도 지금 충분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얇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 저는 뭐 거의 지금 뭐 거미줄이에요. 시리도 아니고 가늠니다 저도. 정우성 씨와의 10년 친분. 오. 아니 또 나오고야 많은구만. 정우성 씨와의 10년 친분이요? 정우성? 네, 아 11년? 2년? 와. 10년 아니에요? 진짜 맞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아니죠 10 고등학교 1학년 때면 14년 딱 10년? 오. 사진도 있던데요. 어 진짜요? 검색해보니까 그 네이버에 그 사진이 딱 같이 찍으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공세해줘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안 하면 정말 소용이 아무리 그래도 저도 나오시는 분들 다 검색을 한 번씩 해보죠. 에이. 아 그래도 예전에 다른 선수 동료들은 대환이나 이런 애들은 같이 본 적 있잖아. 정우선 네. 배우님은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 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뭐야 갑자기. 맥락이 아예 다른 사람이 뭐해? 그걸로 질문하고 아니 그것만 생각하고 최근으로 보면 질문하고서 그거 하려고 할 거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그냥 하지 이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네. 시작하실 때 개사 아, 있습니다. 앞에 외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네 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놀토 예능인 베텐 패밀리 그리고 아빠로 살고 있는 왕년 래퍼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래퍼 생활 다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고 있는 넉살입니다. 아 예. 예능인이죠 사실. 왕년 래퍼. 그렇죠. 예. 예 예능 일이 수입을 따라잡은 지가 한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수입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의 예능인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무례한 대본 같지만 네. 사실 저희가 먼저 꺼낸 말은 아니고요. 놀토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놀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네. 오해하실까봐 네, 네. 언제까지 넉살 까는 거냐 뭐 이럴 거. 저희는 항상 그러니까요. 아시아 최고의 래퍼라고 해드리고 있고요. 몇 년간 충성을 바쳐봤자 돌아오는 거는 대차방 같은 이런 글들. 네. 왕년 래퍼라는 둥, 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둥. 놀토에서 나온 거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건 놀토 가서 따지세요. 네. 거기 아니, 지금 당장 기분 나쁘면 여기서 따질 수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따온 거지만 네,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써먹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베텐에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보여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여기 와서 그래요. 아, 뭘 또 찍소리 못합니까.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여긴 만만해요. 아니 저는 베텐 그러니까 놀토도 사실 본방 본 지가 오래돼서 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몰라요. 아 자막을 모르겠구나.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얘기를 했을 때 놀토에서
아, 넉살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넉살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대부분 화면으로 안 내보내고 자막 처리한다고. 제 말을 따다가 자막으로 쓴다고. 어, 그런 그래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아, 어, 모니터 좀 하시고. 예, 예. 예. 해야겠네요, 이제. 예. 근데 본업 래퍼 행사 네네. 뭐 여름에 좀 많이 있습니까? 아, 있죠, 있죠. 또 없진 않고 또 지방을 또 이렇게 좀 전전해야 하는 스케줄들이 네네. 지역구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도 서울숲에 잠깐 갔다 왔다가 어,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이제는 진짜 체력이 많이 안 좋구나. 어. 예, 거의 뭐 그 뭐랄까 슬라임이 돼서 내려왔어요. 축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진짜. 어, 예. 워터밤이었어요? 저 혼자 아닌데도. 저 혼자만. 아 자체 생성 워터밤. 이상하게 좀 물도 한 방울도 안 뿌리거든요 공연할 때. 근데 혼자 왜 이렇게 젖어서 내려오는지. 분비형 워터밤. 아, 그러니까 땀이 많이 그러니까. 난다. 아, 분비라고 네. 하니까. 또. 땀은 흘린다고 하지 분비라고 안 하잖아요.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지 싶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국가대표 출신 두 선수를 모셨습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한겨울 스포츠, 봅슬레이 국가대표, 한국판 쿨러닝의 주인공 서영우 선수와 강한 선수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이제 두 분이 오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질 줄 알았으나, 아, 이게 진짜 몸집도 크시고, 아, 정말 네. 근육질이고, 어, 이 남성 호르몬이 훅 느껴져가지고 더 더워진 느낌이에요. 그 어떤 종목보다도 크신 것 같아요, 슬레이 분들이. 진짜. 예. 저희 베텐에 오신 어, 각자 한 분씩 소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베텐에 지금 어,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예. 네, 저는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서영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도 어, 멋있습니다. 진짜 더운 여름이랑 안 어울리는 이제 동계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오셨는데 어, 봅슬레이 종목 선수 어, 사실 이 자리는 강한 선수의 그야말로 집념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작년 여름에 베텐 SNS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DM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출연을 좀 미루고 네. 있었는데 잊을만하면 출연하고 싶다고 DM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 이런 난 이런 자세가 좋다고 봅니다. 네. 예, 베텐은 그 정도 두드리면 열어줘요. 맞아요. 네. 베텐은 대충 두드겨도 열어줍니다. 아 근데 거의 한 1년 동안 네. 안 들어 보내주셔서 아~ 서운해가지고 진짜. 좀 오래 걸렸네. 좀 서운해. 베텐 치고는 네. 오래 걸렸네요. 예. 아니 왜 불성실하네요 좀 네. 제작진이. 이거 그냥 일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예. 하찮은 곳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는. 자, 어쨌든 무슨 그 무슨 마음으로 DM을 처음 보내셨는지.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또 방송에서 이제 같이. 그 예능 프로그램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예. 아나운서 분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아하. 네, 이제 배성재 텐 라디오로 아. 시청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제가 출연해 드리고 싶어서 오. 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SNS가 배성재 아나운서 분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 그래서 너무나 이제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하 네, 그래서 이제 아, 저 출연하겠다 아. 했는데. 알고 보면 제작진이었다. 아, 개인 DM이면 그나마 좀 덜 민망한데. 그래, 얘기할 수도 있죠. DM 보낼 수도 있고.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럼 예, 네, 어. 불러주세요. 근데 제작진이 돌려보면서, 어, 얘 뭐냐? 근데 답장이 없어요. 아, 성재형. 아, 이, 진짜 그때는 그렇게 잘해주셔놓고. 네. 이런 식이세요? 입싹 닦고 말이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성재형 개인 SNS라고 생각한 게 참. 네. 어, 근데 뭐, 제가 뭐가. 그 뭐 고마웠다고 하셨는데 뭐가 있나요? 아 그걸 안 놓쳤네. 아 어떤 방송에서 그러니까, 만나신 거예요?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미담은 천하제일장사라고 씨름 프로그램 네네네. 거기서 이제 예, 출연을 했는데 네. 제일 마지막 그 촬영 때 또 제일 마지막 그런 촬영 할 때 그 또 저한테 또 좋은 말도 해주고 아, 어떤 말으로 까먹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아, 그 말이 아니고 약간 이제 뭐 인터뷰나 그런 거 하는데 네. 예, 저한테 말을 하려고 시켰는데 또 제작진들이 예, 또 안 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분이 이제 리드를 해줘서 이제 저의 이제 인터뷰나 그런 걸 이제 말할 네.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또 안 잡혀가지고 좀 그 제작진 아니니까 너무 좀 무서운 표정으로 전체적으로 네. 제작진이 방송 제작진들에게 미움받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베텐 제작진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계속 당하셨네요. 아, 근데 이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 때문에 아, 잘 챙겨줬던 분위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자.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배성재라고 SNS 치니까 네. 그 베텐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하.
그쵸, 뭐. 아유, 좋습니다. 예. 아니, 그니까 두 분 다 저랑 인연이 있는 게 제가 MC 하던 씨름 프로그램, 천하제일장사, 시즌2에 출연하셨었고, 예. 그 또 저도 봅슬레이, 그 썰매 종목 중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서영호 선수는 밥 먹고 나오다가 강한 선수랑 우연히 마주쳐서 같이 출연하시게 됐다고. 예. 아, 경로가 다 이상하네요. 맞지, 이게 맞아.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네네. 아, 친구들이랑 이제 저녁 식사하고 네. 이제 다음 장소 이동해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 나가는 길에 한이를 마주쳤어요. 아니, 딱 제가 밥 먹고 나가는데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예.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진짜 지나치는 그냥 그 예. 상황이었네. 완전 진짜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한이가 어, 형 여기 뭐세요?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우 잘 지내지 하다가 형 근데 베텐 나가보실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 내가 나갈 수 있어? 그랬죠 저는. 아, 좋다 좋다. 예. 두 분이 같이 나오셔야죠 사실. 두 분 뭔가 같이 계속 최근에 예능에서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아유 뭐 불러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지. 네. 근데 아, 나 잘 모르셔가지고 안 써주실 것 같은데.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서 했는데 예. 작가님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아 너무 영광이라고. 아 근데 저 영호님이 자꾸 눈 마주칠 때마다 거의 좀 종족이랑 닮긴 했다. 아 근데 눈 부위가 넉살 씨랑 왜 이렇게 닮았어요? 이쪽 위에 눈 쪽이 굉장히. 예. 아니 예전에 서영호 선수 한참 봤는데도 넉살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까지 지금 오늘 약간 진짜. 넉살 코스프레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머리가 뭐라고. 머리도 머리인데 눈 쪽이 그 저희 종족들이 좀 돌출형 눈이에요. 돌출한 거예요. 개구 개구쟁이 눈. 예. 예. 어, 개구리 눈 왕눈이. 개구리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눈도 크시고 쌍 무쌍이죠 또. 네네네. 저도 무쌍이거든요. 요런 형태 눈이. 그 묘한 게 또 근데 이제 하관 쪽은 한혜 씨 닮아가지고 힙합의 느낌이 좀 나고. 이 힙합 뮤지션 아. 릴러말즈까지 아까도 그러니까. 닮으신 얼굴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 네. 씨름이랑 봅슬레이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씨름 하실 때 제가 진짜 감탄하면서 본 게 봅슬레이 선수들 뭐 몸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일단 씨름 하니까 우통을 벗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와 진짜 엄청나죠? 이 몸이 진짜 대단한 몸이에요. 아 근데 뭐가 더 어려우셨어요? 아 당연히 씨름이. 네, 씨름이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네. 어릴 때 육상 선수 생활하고 봅슬레이도 이제 기록 경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이제 합을 맞추거나 투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낯선데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넘어뜨려야 이기는 경기다 보니까 또 막 배려도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아, 항상 이제 협력하면서 경기를 해왔는데 네. 자신의 갑자기 이제 기록과. 경쟁으로 그렇지. 보니까 넘어뜨려야 되고 저희는 약간 규칙도 페어하게 다 동일한 선상에서 하는데 이제 사파 싸움이나 이런 묘한 신경전 같은 것들 이거는 머리 싸움도 있고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막 담대하게 못하겠는 거예요 되게. 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천하제일장사 했을 때 제작자한테 얘기했거든요. 붕괴팀이 이번에 대박일 거다. 왜냐면 뭐 오태범 선수도 있었고 맞아요, 그때 맞아요. 붕괴팀이 강력했구나. 일단 피지컬부터는 압도적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또 스케이트면은 넘어지지 않는 그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봅슬레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고 나갈 때 이제 아우. 얼음판 위에서 또 올라가는 사실상 살상 종목이라서 성재형 덕분에 베텐하면서 진짜 선수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뵀는데 봅슬레이가 1등이야 1등. 그냥 이 덩치부터 뭐 그냥 네. 이게 어우. 그런데 씨름 성적은 아. 그래가지고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빛나고 심성이 같고. 착해서 그래 봅슬레이 선수들은. 그럼 못하는 사람 못됐어요? 김동현 못됐다? 동현이요? 네. 아유 이. 김동현 선수 말 선수도 아니지 그럼 이제 예능인이에요? 동현이 완전 예능이죠. 예. 피지컬맨이죠, 피지컬맨. 그러니까 네. 어떠셨어요, 씨름 처음에 하실 때? 아 저는 운동이 아, 다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그 씨름은 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이게 아, 무섭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어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어 일단 다 많이 다치고 아. 아 이게 부상이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모래판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또 몸이 약간 어느 정도 근육질 뭐 이게 좀 살 있는 분들이 서로 마주치니까 네. 안 다칠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은근 있어요. 그래도 다치지. 엄청 다쳐요 씨름이. 네. 예. 막 다리 걸고 넘어뜨리면 관절도 바깥으로 꺾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어깨가 막 아, 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부상을 좀 당하셨나요? 저 몰라요. 아, 알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요? 몰라요? 예? 패디, 몰라요? 왜 몰라요? 제가 중계를 했는데. 아, 제가 이제 네. 하면서 네.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 수술을 했어요. 촬영 중에? 네. 네. 아,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동계팀이 약간 핸디캡을 좀 많아가지고,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좀, 아, 원래 안 좋았는데, 거기서 또 한번 제대로 됐구나. 아니 원래 어깨 네. 좋았는데 진짜 아, 거기서 당한 부상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씨름이 근데 좀 재밌긴 했어요 약간 아. 또 하면서 또 이런 경험도 하고 어휴 그래도 인정사정 없거든요 씨름 네, 그렇지 살벌합니다 산더미 같은 분들 그리고 그때 출연진들이 다 진짜 소위 말하는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 약간 각 종목에 어떤 자존심을 그러니까. 걸고 또 그 네. 씨름으로만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농구팀도 있고 너무 센 분들 네. 천지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요 몸집 자체가 엄청난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저희는 사실 우승 정도였고 진짜 더 막 막 농구랑 야구 쪽 가면 장난 아니죠 또 그쪽 네, 막 예. 진영이 형님 막 이러고 진짜 막 광재 형님도 그렇지, 이러시고 그렇지. 박광재 씨가 농구팀으로 나왔는데 네. 너무 크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장난 아니고 유도 쪽도 유도님이 씨름이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유도 그리고 농구도 사실 몸싸움 엄청 심한 스포츠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씨름하면서도 그 투쟁과 이런 경쟁심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분은 이제 피지컬 백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피지컬인 거죠 강한 선수는 이제 시즌1에 나오셨고 서영우 선수는 시즌2에 나오셨는데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유, 얘기하고 이런 걸 자꾸 올려. 아니, 근데 피지컬은 진짜 압도적인 분들인데, 중국이 피지컬 백에서 탈락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피지컬 이 시즌1에 나갔는데, 예.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토르소를 떨어뜨려서 떨어지게 됐는데, 아, 이게. 좀 또 억울해요. 예. 어떤 게 또? 아니 이것도 네. 아 제작진들이 잘한다. 강한 선수는 제작진이랑 안 맞네. 제작진은 예. 나빴어 원래 제작진. 난 이거 방송국이. 워낙 여기 피지컬 좋은 사람들로 많고 하니까 그래도 예. 저는 이제 반타작 그래도 한 50강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이제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49위에 하나 50위 했어요. 서영우 선수는 몇이셨죠? 저도 그 공백기 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아, 공백기.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임팩트가 너무 좋았다. 출연진들이 아 영우야 너는 무조건 나간다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편집이 됐더라고요. 한 3초인가 4초 나오고 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그거 하나인데. 게임에는 김동현, 동현 형 잔뜩 나왔죠? 아 예, 동현 형 많이 나오셨고 저희가 뭐라고 많이 했어요. 아니 형은 현역 때 실제 KG에서 싸우는 거 이긴 거보다도 더 포효를 하더라고요. 피지컬 거기 공 뺏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형 왜 이렇게까지 했냐 나 실제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 그거에 밀린 거야 이거 이게 피지컬 백의 그 공 뺏기 그게 사실 시그니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즌2에는 이제 막 세 가지 무대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보는데 앞부분에 있는 분들이 너무 길게 나오니까 공 뺏기만 한 시즌 하나? 싶었는데 이거 메인인 뒤에 있는 분들은 두루룩 지나가더라고요. 형도 공 뺏기 편입방 했죠? 한 5초 나왔어요. 아하. 근데 난 5초 나온 것도 감사한 게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럴 수 네. 있지.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팀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고 아하. 네. 저도 1대1 2초 나왔습니다. 예고편에. 아, 나오긴 나왔네. 예고편에 2초. 잔인해요. 뭔가 우당탕 하고. 그렇지. 탈락.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맞아. 아, 100명 너무 많아. 맞아요. 아. 다른 데서 떨어지면은 토르소 깨지는 거라도 보는데. 예. 저희는 팀전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토르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자부활전. 회자부활전은 저희는 딱 한 명 살아남고 한 명이 이제 팀을 꾸리는 거. 해서 약간 의자 뺏기처럼 이제 아하. 기둥 하나 이제 차지해서 한 명 최종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 팀 주장이었던 이제 지현이 형님이 예. 그 1등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 되게 기대했어요. 왜냐면 같은 팀 했으니까 꾸려주겠지. 아, 이제 올라가겠지. 꾸려주겠지. 네. 어, 나 불러주겠지. 그 팀전 할 때 영우야 우리는 가족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진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아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이게 하셔가지고 저는 막 아직 아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자꾸만 지현이 형이 올라와서 우승을 딱 하셔가지고 근데 참 그게 넷플릭스 제작진이 아 역시 아 제 얼굴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기대에 찬 얼굴로 그렇지. 막 5명, 4명 뽑는데 한 명을 이렇게 뽑을 때마다 자꾸 제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막 간절한 이 눈빛이 화면에 잡히는데
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직도 아프네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영호야 또 속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쇼미투 때 예. 그 마지막까지 제 얼굴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입술을 뜯더라고요. 학생 중에 서가지고 입술 거의 뭐 아랫입 쓰는 거 다 먹었어요. 그거까지 나왔는데 결국 저도 거기서 팀 선택을 못하고 떨어지거든요. 툴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갔었는데 어 이거 뭐야? 아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요? 못 봤는데? 어, 아 지금 이거는 뭐 갑자기 아 중간 광고. 광고 어 이게 바뀌었어 이렇게? 뭐가 나와요? 아니 광고가 저희 이거 댓글 나오는 장면에 광고가 갑자기 나와서 저는 중간 광고가 나와요? 영훈님 당황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틀어주시는 줄 알고 나와서 못 보냈어요 저는.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아 이게 영상까지 틀어주는 거예요. 광고가 나와 여기 무슨 광고였는데? 아니 아니요. 이대로 그냥 두면 돼. 광고가 얼마나 나와요? 그 으으으으 광고가 나와. 15초짜리가 있고 30초가 있는데 사람마다 뭘 경험하는지는 다르고. 아 진짜? 다르다고 하고 지금도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안 보고 있고. 어? 아, 어, 이, 거의 동시에 나오긴 해. 이러면 나가린데. 꺼진 거죠? 네, 잠깐 내렸어요. 아, 나중에 나가린데. 나갔었는데. 아, 나 몰랐네. 자, 영호님을 당황하는 모습 보시죠. 이건 줄 알고. 아, 저는 아주 놀랐어요, 진짜. 아, 저도 어, 영상 안 틀어주거든요. 어, 이렇게 빨리 진행이 여기 제작진들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시구나.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팀 선택을 못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갔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떨어지거든, 툴 때.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갔었는데, 아, 웃기네. 자 그리고 이제 강한 선수가 출연을 어필하시면서 음흠. 시간이 다 된다 한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이제 부상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예 말씀 어? 부상으로 은퇴. 네 부상으로. 네 그렇죠. 저 형도 부상으로 당했죠. 네 저 근데 저는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뭐 사실상 은퇴. 예. 네. 저는 올림픽 예. 열흘 앞두고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아우. 제가 한 1년 동안 마음고생 심하게 했거든요. 야, 꼭 그렇게 왜 야, 열흘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예, 아, 근데 제가 좋다. 원래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때 이제 막 어깨 탈구도 있었고 뭐 하는데 딱 뛸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아킬레스건 똑 끊어져서 진짜 한 반년 집에서 이제 아오, 집거 생활을 세상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은 뭐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또 집에서 깽깽이로 당해다가 예. 한 번 더 끊어졌어요. 아, 아 제가... 그 끊어졌던 곳이 다시요? 네. 붙다가. 붙다가. 와, 그러면 거의 한 두 배를 오히려 누워 계셨던 거예요? 너무 아니 근데 한 3주 수술하고 한 3주 있다가 집에서 아. 이제 너무 아이언맨 슈트 같은 신발을 신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고 집에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근데 이제 기지개 켤 때도 끊어줄 수 있으니까 어. 하고 있어라. 하고 자라.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아이고.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완전 고정시키는 거를 살짝 빼셨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새벽에 목발을 짚고 가야 되는데 겨드랑이도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여기 오래 하면은 여기에 맞아. 그래서 제가 이게 벽 짚으면서 깽깽이로 가다가 한 번 더 넘어졌는데 이제 아 넘어져서 끊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디뎠어요. 뭐. 아 진짜 부족했다. 그럼 재수술하신 거예요? 재수술했어요. 실 다 빼고 의사쌤한테 엄청 혼나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잠깐의 방심이 너무 네. 너무 고생하셨다. 아... 강한 선수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훈련 도중에 예, 발목 부상으로. 근데 저도 뭐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했었죠. 근데 저는 봅슬레이 할 때부터 좀 많이 다쳤어가지고 유리몸이요. 그래서 저는 네, 근데 건강합니다 지금. 요즘은 그럼 어떻게 지내요? 지금은 예, 제가 한 저번 달까지 책을 내가지고 제가 또 예. 직접 에세이 책을 내. 책이요? 네. 제목은 오늘도 스타트라인에 섭니다. 아, 오늘도 스타트라인에 섭니다. 예. 야, 베텐 스타트라인에 섰는데 1년 근데. 방송 운동도. 아니, 그게 베스트! 베텐이 왜 스타트라인이에요? 뭐 아니, 이 방송이 스타트라인에 섰는데. 아니, 방송에 베텐이란 예. 입구에.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이제, 보냈는데, 아, 진짜 강한님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 하겠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몇 개월 후에 또 보냈죠. 혹시 까먹었냐? 아니, 나 기억하고 있다. 한 진짜 네 번 보냈는데 이거 아까 영훈님 상황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날 뽑아주겠지? 날 분명 날 뽑아줄 거야.
그 서운한 말도 말로 표현 못하지. 우리 같이 가야지 뭐 이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예. 아하. 자,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에세이를 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서영우 1991년생 육상선수 출신으로 평범한 대학교 체육학과 학생 시절인 2010년 봅슬레이 도전 학과 선배 원윤종과 나란히 국가대표 선발 봅슬레이 브레이크맨 역할을 위해 하루 8개 이상을 먹으며 30kg 증량 하루 10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고강도 훈련했고요. 썰매 보면서 한국에서 노력한 결과 2014 소치동계올림픽 봅슬레이 2인승으로 6위기로 7부 16시즌에 세계 랭킹 1위까지 달성하며 기적을 이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4인전에 출전 은메달까지 획득하지만 아킬레스건 팔과 어깨 부상으로 아쉽게 은퇴를 했고요. 이후 천하 제1장사 피지컬 매개 출연에서 활약했고 지금은 꿈나무 청소년 선수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치는 생심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강은 1998년생 고3 때까지 학교 육상선수 활동 역에서 지났고 카바디부의 감독님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 카바디 종목으로 바꾼 뒤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동메달 획득 이후 카바디 종목으로 은퇴하고 2018년 봅슬레이로 전역 국가대표 선발돼서 세계 월드컵 대회까지 출전했고요. 인체 모든 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타고난 근수적 그러나 운동하면서 자른 부상으로 작년 10월 은퇴를 했고요. 너의 목소리가 왜 아이컨택트 급정상에서 복면가 비치컬에 노인부로 철화제의 장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출연했고 책도 내고 노래도 발매한 만능재능러 배우 정호성과 10년 친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모욕을 하는 사람 어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어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7초. 아깝다. 이야, 57초. 아, 오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발음이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겁나 꼬이네요. 봅슬레이의 브레이크맨. 봅슬레이의 브레이크맨. 네네. 아, 자, 일단. 원윤종이 힘들어요, 말하기. 원윤종? 원윤종. 예, 원윤종. 예, 원윤종. 이게 너무 예. 좀, 예, 모음이 이응발이 많기 때문에. 원윤종. 원윤종님과, 예, 원윤. 죄송합니다. 원윤종님 죄송합니다. 아, 예능인이에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복스. 아, 안 되겠네. 이거는. 자, 넉 베이비에게만 이유식을 드리고요. 네. 어머님께서는 커피를 또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커피 끊었다고. 아, 끊으셨어요? 냉수가 좋다고. 자, 두 분은 원래 육상선수 출신입니다. 이 썰매 종목이 육상선수 출신들이 원래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세계적으로도. 어. 육상선수일 때는 활약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허들 종목을 했었어요. 110m. 네, 110m랑 400허들. 그래도 허들로서는 아마 육상 종목 중에 가장 힘든 종목이 400허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전국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한 까락? 뭐라 해야 되냐. 한 가락. 한 가락. 한 가락. 까락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닥 했었다. 예. 한 가닥 했었다. 오케이. 그렇군요. 뭐, 서영우 선수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제 예. 100m랑 200m 했었고요. 저는 약간 코치 감독님들이 항상 만년 기대주 느낌으로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선수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수생활 하고 대학 가서 또 하려다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아, 제가 쟤네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 도저히.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 가면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봅슬레이로 그러면 전향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는 인터벌이 좀 있었던 건가요? 사이에?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네, 한 학기 정도. 이제 대학 생활 한 학기 정도 하고 여름방학 때 그때 이제 막 학교에 그런 공문들이 막 날라왔어요. 네.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발전 한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육상선수 할 때 무한도전 그때 봅슬레이 편이 있었고 네. 거기 이제 육상선수들이 막 출전하는 게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내가 국가대표는 안 되더라도 한번 가서 경험해보면은 그게 재밌겠다. 왜냐면 막 3박 4일로 이제 강원도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체험도 시켜주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죠 이제. 이제 사실 평창 대회가 2018년이니까 어느 정도 또 생각도 할 수 있었겠네요. 근데 앞으로 올림픽 두 번 정도 내가 혹은 세 번 정도 할 수 있다. 아, 그 당시에요? 예. 근데 제가 평창 올림픽 된 건 한 12년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났던 것 같고 예. 사실 그때는 처음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할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되게 그냥 경험상 한번 일단 찍먹. 네, 찍먹. 아, 가보자 재밌겠네 이 느낌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와.
메달도 따시고. 근데 그 여덟 개를 드셨어요? 30kg 중량. 와.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 원래는 몇 킬로 정도 드셨는데요? 원래 한 70kg 초반. 정도. 아, 진짜요? 네. 육상 선수들이 말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두꺼 많이 크면은 이제 둔해지기 때문에. 주 종목이 몇 미터셨나요? 100m랑 200m였는데. 아, 완전 단거리셨기 때문에. 네. 한 70kg 초중반 정도 유지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봅슬레이 종목 전향하게 되고 한 두 달 만에 20kg 찌었어요. 야, 뭐 드셨어요? 그때는 진짜 감독님이랑 코치님들이 특전사 출신이 이것도 네. 하니까 그냥 오삼불구이 하나 시키고 밥 그냥 다섯 공기씩 탄수화물로 아, 완전 네. 그럼 뭐 야식으로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고 진짜 제가 먹다가 울었어요. 더는 못하겠다. 더는 못 먹겠다. 아, 진짜 못 먹겠어요, 코치님. 진짜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저처럼 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행복한 인생일 것 같은데. 감독님 멀었어요. 아직 저 더 먹어야 돼요. 아니 진짜 저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90kg까지는 너무 쉽게 찌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은 막 살도 트면서 막 쭉쭉 찌는데 그 이상은 90kg 넘어가면은 진짜 안 쪄요. 아무리 먹어도 이제 뭐 한 2, 3일 지나면은 이제 돌아오는구나. 네, 돌아오고 그래서 그때 그게 사실 그 제작진 뭐 왜 이렇게 씩씩해? 제작진이 나 보면서 계속 그러니까 웃네. 92kg 이상은 안 쪄요 해서 갑자기 다들 크크크크크 계속 예. 아니 이거 그러면 사실 운동을 하면서 드시니까 아마 안 찌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 누워서 그래도 한 며칠 있으면서 드시면 훅 올라가지 않을까요?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고비라고 할 수 있나? 이 육상을 또 해오시면서 네. 기초 근육과 이 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90이 한계점이고 거기서 그냥 진짜 더 먹을 찍으려면은 근육을 빼야지. 근육 빼지면서 지방이 막 올라오면 그때 찌겠죠. 와, 저는 진짜 그냥 넉넉히 있다가도 한번 세대를 찍었는데. 왜 의자가 왜 안 빠지지? 엉덩이에서 왜 안 빠지지? 그 정도는 아니야. 한 끼 먹고 일어나면 의자가 끼고 엉덩이. 와, 네. 나야말로 혹시 재능러? 그럴 수 있죠. 가능할지도. 진정한 봅슬레이. 봅슬레이 브레이크맨. 예. 저보고는 체어 브레이크맨이라고. 체어 브레이크. 의자가 성재형보면 벌벌 떨지. 제발 앉지 마. 그러니까. 내 위로 올라오지 마. 체어 브레이크. 체어 브레이크맨. 체어 브레이크. 체어 브레이크. 강한 선수는 그럼 원래는 몇 킬로 오셨어요? 저도 원래 한 75. 75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75였는데. 막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죠? 네, 저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봅슬레이 하면서. 진짜 저도 맨날 이제 편의점 가서 저녁에 라면 먹고 라면. 김밥 막 먹고 하니까 이제 살이 갑자기 한 20kg 정도 뛰면 지금 한 90대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먹어도 살이 안 찌던데요 저는. 또 그냥 무슨 말 나냐고. 썰매 브레이크맨들은 체어 브레이크맨들한테 안 돼요. 진짜 브레이크맨을 만나야. 그러니까, 진짜 브레이크맨이 재능. 뭔지 보여줘. 타고난 재능이 있죠. 예. 머리둥절하게 되네요, 제가 진짜. 저 한마디에 다들 이렇게 빵 터지는 게 오랜만에. 그니까. 근데 진짜. 모자를 찢어. 아 그럼 막 힘드셨어요? 살찌고 이럴 때? 네 저도 막 힘들었는데 예. 아 근데 이게 일부러 이제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어떻게 되는지 살찌고 저희는 이제 봅슬레이는 매일마다 체중을 재잖아요. 예. 매일 아침마다 예. 조금씩 안 올라가도 뭔가 이게 체중이 안 쪘다는 거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엄청 네, 그래서 막 체중 될 때 물 많이 먹고 또 눈치 봐야 되거든요. 감독님들 눈치 봐야 개체량 왜 안 먹었어? 막 이렇게 또 네, 한마디 나오니까 종목의 개체량이라고 봐야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 될 때 무조건 화장실 가가지고 비우고 오늘 한 방울이라도 진짜 짤라고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아 그렇군요. 저 때는 막 피자나 이런 거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래서 막 100kg도 돌파가 좀 쉬었었거든요. 근데 한이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변해서 백설기 막 이런 거를 막 다섯 덩이씩 주는 거예요. 아 떡을요? 네. 탄수화물 덩어리로 네. 건강한 탄수화물 먹어라. 네, 그래서 그런 거 먹는 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야, 백설기 다섯 덩이는 진짜 물려서 못 먹거든요. 저녁 사실. 다 먹고. 이제 한 일곱 여덟 시쯤에 소화될 때쯤에 이제 모여서 그건 좀 힘들다. 제가 생각해도 다섯 덩이는 너는 다섯 덩이 너 지금 몇 킬로야? 너는 세 덩이. 저는 항상 채웠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와 근데 왜 하필 그 백설기예요? 그러게. 뭐 사실 좋은 거 같아요.
시폰 케이크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냥 바운드 케이크 결국에 쌀떡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죠 바움쿠헨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맞지 않습니까 휘낭시에 그 점에 설탕 덩어리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모든 그 메뉴가 아, 예. 좋은 탄수화물로 그렇죠, 이제 예. 떡을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사실 증량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증량했을 때 이 관절들도 버티면서 그렇지. 이 미는 그 속도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럼 계속 막 전력 질주로 막 밀면서 매일매일 훈련하신 거네요. 엄청 했죠. 저희는 오전에 육상 훈련하고 오후에는 웨이트 훈련했는데 육상 선수 때만큼 진짜 육상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아우. 그래서 저희가 100kg가 다 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면은 다른 선수들이 좀 되게 무섭게 봤어요. 황소가 뛰더라고. 거구 너무 거구니까 다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체중을 찌워도 느려지면은 그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너무 어렵다. 예전처럼 차라리 육상이면 가볍고 빠르면 되는데 이건 무겁고 빨라야 되니까 이게. 네 맞아 맞아. 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 최고의 괴수들만 모인다는 미식축구 같은 느낌. 예, 예. 이게 이제 봅슬레이랑 딱 비슷한 거죠. 네 좀 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미식축구 선수들이 예. 외국 선수들 중에서 전향한 선수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잘하죠. 아. 딱 맞네요 진짜 빠르고 예. 크고 세고. 네. 영호 형이 스쿼트를 한 200kg 넘게. 야, 200kg. 200, 한 50? 하지 않아요? 250이요? 네. 야. 근데 이제. 근데 피지컬 빼고. 와, 250? 250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말도 안 돼. 진짜. 야. 그럼 3대 몇이냐고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700 정도 선수 때. 이거 제가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만화에 나오는 네. 수치 아니에요? 나 300, 600, 700인데? 막 이러면은. 뭐 그런 수치인데, 이거. 나 300, 700. 뭐 그냥 대충 던지는 네. 거. 강한 선수는. 아, 저는 500 안 돼요. 네? 저는 겸손해가지고. 저는 진짜 500이 안 돼요. 약간 좀 자존심, 보슬레이어스 자존심이 상하는데. 오. 네? 500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끄러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언더아머 입지 말라는데. 와, 그렇군요. 아, 갑자기 저게 나오네. 야, 진짜 이게 엄청난 종목이에요, 진짜. 야, 700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700은 진짜. 아, 근데 그 봅슬레이는 어떻게 보면 종목으로 굳이 나누면 설상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높은 출발대, 산 위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가 엄청 추워 보이는 게 제가 처음으로 봅슬레이 중계했던 게 2010년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선구자들이 우리나라 뭐 강광배 이런 네네. 선수들 선구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딱 네 명 두 명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김이 이렇게 확 나요. 그 근육질 몸에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 이러고 있다가 출발할 때 으아 하면서 이거 밀고 두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올라타. 그리고 그렇죠. 그게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재밌어요. 그 거대한 분들이 그 통에 쭉쭉쭉쭉 아~ 들어가요. 되게 이렇게 팀워크가 되게 이렇게 착착. 만화처럼 슉슉슉 네. 들어간 다음에 그 파일럿이 네, 이렇게 딱 고개 내밀고 맞아. 안에서 이걸로 이렇게 슉슉 가는데 와 이게 진짜 완전 테스토스테론 종목. 아니 네. 요 제스처는 아무래도 손이 어는 걸 방지하려고? 그렇죠. 네. 이제 손잡이도 그렇고 네네네. 미끄러우면 안 되고 또 얼면 이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얼지 않도록 겨드랑이에 딱 끼고서 네. 특히 파일럿들이 조종을 위해서 미세한 감각을 위해서 이제 겨드랑이 근데 달리면서 이미 손이 엄청 그럼 시려워지겠네요. 확실히 얼고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런 생각도 아, 그런 느낌이 아예 들지도 않는구나. 봅슬레이 선수들은 이제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피지컬 백은 뭐 굉장히 네. 길게 가져가지만 네. 아니면 또 갑자기 떨어졌다 우리가 먼저 할까봐 우리가 먼저 할까봐 근데 이제 순간적인 폭발력을 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흥분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저희 대기실에서 이제 몸 풀고 이제 하고 있으면 러시아 애들이 막 욕하면서 문 부수고 이래요. 아 이게 주체를 못하는구나. 네 그냥 진짜 미친놈들 그런 느낌 막 엄청 거칠어지는구만. 문 발로 막 차고 네. 막 욕하고 다른 선수들 다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가면은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은 이제 막 눈빛이 사람을 죽일 듯한 눈빛을 맞아 맞아 딱 미는 거죠. 그게 진짜 괴수들의 느낌. 그러니까 진짜 그게 옛날부터 저희 사실 영화 보던 쿨러닝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쿨러닝 뭔가 평화롭잖아요. 그쵸, 쿨러닝은 그치. 뭔가 이제 아프리카 그 자메이카에 그쵸, 자메이카에서 이제 그 한번 네. 꿈꾸면서 그런 그쵸, 그쵸. 희망적인 느낌 뭐 이런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 순한 맛 그 봅슬레이의 순한 맛 맞아요. 이거 글래디에이터야 진짜. 예. 아니 근데 강한 선수는 말이죠. 네. 배우 정우성 씨와 인연이 화제가 됩니다.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또 이게 또 말하자면 긴데 제가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 한번 갔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감시자들 맞나? 네, 감시자들, 감시자들. 영화. 네, 한효주랑 네. 정우성 나온 그 영화에서 이제 무대 인사를 보러 갔는데 이제 옆에 이제 아는 제작진 분들이 제작사 대표님이 있어서 같이 네. 보러 가자 했는데 카페에 갔는데 한 보러 갔는데 잠시 카페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근데 옆에 이제 정우성 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우성이 누군지 몰랐어, 솔직히. 아, 학생 때 가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워낙 네.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옆에 정우성 분이 있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엄청 유명하신 분이래. 옆에 어. 주위에서. 다들 엄청 놀라셨을 때. 네. 뭐야? 모른다는 거 자체가. 정우성 씨가 왜 전 진짜 몰랐는데 아마 그 순수한 모습 때문에 아마 정우성 분이 아마 그래도 아~ 해서 아마 육상한다고 하니까 뭐 연락처 주고 받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네. 그래도 제가 그때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아이디. 아이디 해가지고. 뭔가 순수하다 이것도 네. 이것도. 그래서 그 2년이 되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막 부상하고 이런 거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와 진짜 감사한 분이죠. 진 남자 진짜. 네. 밥 먹었니? 몰라요 그 정우성. 맞죠? 정우성 배우가 아니 밥 먹었니? 어디 나오죠? 밥 먹... 아닌가요? 아닌가요? 지금 그만 먹고 따라했는데 밥 먹어야지. 밥 먹었니? 아, 밥 먹었냐고. 아, 뭐, 밥 맞죠? 먹었니? 뭐... 아, 그거 저기... 그... 사례의 추억 아니에요? 네, 얘는 뭐 어떤 나온 거 아니, 아니에요? 저기 형... 사례의 추억은 밥을 먹고 다니냐? 이거 정우성... 무슨 사례의 추억은 송강호 씨고요. 아, 저 형 누구지? 정우성 형님 따라하는 형님. 아, 밥 아~ 먹었어, 밥 먹었어, 맞나? 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거네, 그거네. 그거네. 범이형, 범이형, 범이형이 하는 거. 아, 박범 씨가. 밥 먹었어, 이거 하는 거. 밥 먹었니? 나도 왜 그래? 나도 아니, 왜 그랬어요, 그거. 그 와중에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마지막 대배우, 장면. 대배우 그냥 갖다 붙여서. 아, 죄송합니다. 아~ 밥 먹고 다니냐? 그 아예 오감이 아예 다른데? 살인의 추억으로. 밥 먹고 다니냐? 근데 정우성님은 사과해요 나한테 이게. 그래 사과해요 나한테. 어. 사과해요 나한테. 네. 왜 그랬어요? 이거랑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너야 그건 형님. 아무도 계속하네 진짜.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게 대표적,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아~ 예. 자 그럼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미뽑기 할 건데요. 네네. 이거 잘 옆에 안 보이게 잘 가려서 봐주시고 아, 이제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버리지 말고. 네프 없어. 아, 네. 밥 먹고 다니는 너무 웃긴데. 네. 왜 자꾸 카바디가 잘 찐 거 가지고 네. 계속 빵 터져. 그거죠? 저거 살 안 찐다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나무공으로 하는 거. 네? 아 그건 세바타. 아 그건 세바타. 아 진짜 아니구나. 이건 뭐예요? 카바디는 이제 인도 비행기 약간 격투기랑 약간 예전에 다방구. 예, 막 있잖아요. 오징어 땅 따먹기인가? 아~ 그렇죠. 오징어 네. 게임이랑 다방구. 그래서 헷갈렸나 보다. 그것도 막 되게 화려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운동 능력이 진짜 맞아. 거의 미쳐야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모두 운동 능력이 뛰어났던 거지. 다 봤나? 그걸 목숨 걸고 국가대표로 하는 거니까. 게다가 그게 인도에서 넘어온 걸 줄이야. 워낙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래도 와 이걸 또 하셨구나. 진짜 신기하다. 이걸 진짜 근수전에 근수죠. 노는 형님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노는 형님. 노아 노는 브로. 노는 브로. 노는 형님. 노는 형님이랑 노는 브로를 합쳐서 많이 합쳐졌네. 노는 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여름에 만나는 겨울 스포츠맨 봅슬레이 국대 출신 두 분 서영우 선수 강한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래퍼 아시아 최고의 힙합퍼 넉살 씨도 함께 마피아 게임을 왕년, 왕년 국가대표인가요? 아, 저희는 대우해지들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 씨 목소리로 설명 들어보시죠. 뽑아서 랜덤 세트입니다.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마피아를 잡게 되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마피아 잡으면 백상, 2차에 잡으면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허이. 자, 한 장씩 쪽지를 가지시면 되고요.
마피아 잘 하시려나 모르겠네. 일부에 그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한인은 마피아 하면 안 되는데. 어? 왜요? 잘해요? 티가 너무 나가지고. 에이, 모르는 거예요. 네. 영훈님은 좀 해보셨죠, 자주? 잘하세요? 아니,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고 공통 주제가 또 쓰여 있을 겁니다. 토크 네.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예,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이게 두 가지네요. 두 가지가 같은 이름일 수는 없겠죠? 왜요? 뭐 잘했 뭘 후회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결혼? 아, 그렇게 네. 양가 감정이 있는. 아이, 삶과 죽음이에요, 결혼은. 아~ 가장 좋은 일이자 가장 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예. 그래요. 예. 오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가야죠, 집은. 그러면은, 자, 고민되네. 어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근데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두 분한테 일부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요즘 몸 관리하는 분들 많잖습니까? 예, 혹시 몸 관리의 최고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가장 좀 빨리 살 뺄 수 있는. 아, 이거는 그냥 형이 진짜 궁금해서 지금 성재형이 이 질문을 소화했어야 되는데 성재형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거죠? 네, 진짜 90kg 이상 안 찌는 법 좀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네. 뭐 말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그러네. 아, 감량 자체 오바돼가지고 감량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오바가 잘 안 돼서. 모자라면 모자랐지 오바된 적은 잘 없어요. 대박. 와, 질문이 완전 잘못된 잘못된 질문이네. 와, 그러면 그래도 제일 안 찌더라 했던 거. 아 저는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 계속 하는 게 예. 가장 싫은 걸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유산소가 맞다. 유산소가 살 제일 잘 빠지는 것 같고 저도 요새 러닝 좀 즐겨 하는데 러닝 하니까 저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예전만큼 웨이트를 막 하진 않는데 이제 막 마라톤도 나가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러닝을 하니까 체중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 이건 진짜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저도 공연 때 그 팔로알토 형을 만났는데 완전 진짜 뼈다구가 돼 있더라고 이 형이. 아 그래요? 형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요즘 러닝해. 러닝이 진짜 직방인 거예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서영우 선수는 육상선수 출신인데 보니까 뭔가 러닝은 다른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단거리라 짧은 네. 거리만 뛰었는데 약간 그 마라톤처럼 뛰는 걸 러닝이라고 하시죠? 네네 그거. 아, 네, 그런. 오래 뛸 수 있는 오래 뛰기 느낌으로. 네. 아, 역시 힘든 게 빠져요. 그죠? 아 근데 그건 또 하기 싫고. 네. 제가 아니 왜냐면은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한 4kg 정도 뛰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서 뭐 신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뛰는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무게는 그 정도로 많이 안 나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달리면 재밌는데 아파서 못 돼요 무릎이. 그래서 원인이 뭘까 이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 그건 혹시 뭐, 무릎이 아플 때 좀 그건 네.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하셔야지 왜 아니 내가 그냥 평소에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달릴 때 아프니까 혹시 여쭤보고 싶어갖고 제가 평소에 무릎이 막 늙어서라잖아요 늙어서 아니 아 그냥 갈게요 그러면 제 돈이 있으니까 제 돈을 무릎으로 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세요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가 네. 무릎 더 아프지 않나요? 아니 자전거가 덜 하더라고 확실히 예. 관절이 안 좋으면 자전거 타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강한 선수는 뭐 내가 이거 했더니 좀 살이 제일 많이 뭐 좀 증량이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습니까? 뭐 그 웨이트장에 예. 천국의 계단 있죠 아 계단? 네 그거 진짜 힘들어 네. 아 그거 한 20분? 매일마다 20분 그냥 노래 듣고 네. 하면 살 금방 빠져요. 여기서 아마 홀쭉해질 거예요. 몸을 이렇게. 저를 보면서 왜 저를 이거 이게 잘 네. 이거 중계통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여기 이게 무슨 배터리처럼 가는 걸 탁 떼다가 다른 걸로도 끼고 좋은 걸로 끼고 근데 다이어트는 사실 이제 그 운동도 운동인데 결국에는 식단인 거 맞아. 예, 먹는 맞아. 게 사실 예. 너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진짜 예. 근데 이제 뭐 햄버거 먹는 거 뭐 샌드위치로 바꾸고 좀 건강식으로 아니면은 뭐 치킨 먹는 거 좀 이렇게 기름으로 튀긴 거 말고 좀 구워서 먹는 거 아. 그런 식으로 해야 좀 그런 습관? 습관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서 그걸 와이프랑 먹는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네. 그걸 못 참아서
쭉쭉 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먹는 네. 것 때문에. 라디오 끝나면은 이거 끝나면 또 집에 가서 치킨 먹고 막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쭉쭉쭉 찌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행복이죠, 사실. 그렇죠. 부부가 이렇게 딱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결론이 없는 얘기였네요. 결론이 없는 얘기. 아니 꼭 좀 가정생활 얘기 나오면 씁쓸한 미소. 아, 씁쓸한 게 아니라 저도 네. 잘 모르는 내용이라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넉살은 어쨌든 얘기한 거네요, 그죠? 아니죠. 부부 생활. 부부 생활이 아니라 결혼 자체로. 결혼. 네, 고민을 많이 해라.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이면서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일이다. 결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혼을 진짜 빨리 하고 싶거든요. 네, 빨리 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지만 정말 고심해서 예, 그 철학자 칸트는 청혼을 받고 7년 동안 고민하다가 여자가 사라졌대요. 아니 얼마나 결혼이 좀 지루했으면 칸트까지 장단점을 수백 가지를 고민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했더니 그냥 6년인가 7년이 지났어. 칸트까지 끌고 올 정도면 이게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건데. 결혼은 삶과 죽음이에요. 최근에 몇 번 죽었어요? 다시 네? 부활했죠. 몇 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요. 부활하죠. 근데 결혼은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이고, 예. 그리고 뭐, 잘한 일과, 근데 그런 거 말고,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근데 이게 저는 신기하게 약간 그게 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약간 농담초고, 그 랩을 한 게 너무 잘한 일인데, 또 랩을 한 게 약간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랩을 함으로써 다른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아, 너무 공감된다,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랩을 안 했어서 내가 작가가 됐으면 어땠을까. 요 생각을 이제 또 가끔 들죠. 왜냐면 이게 최소한 어떤 분야든 10년은 해야 돼, 내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자연스러워지려면 운동도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저도 한 3년 정도 그 가사를 썼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딱 깨달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시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뭐 글을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가끔. 예. 이준영 작가. 그러니까 또 좀 웃기긴 한데, 근데 가사 쓰는 게 또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까 또 에세이 얘기도 나왔으니까, 또 글을 쓴다는 것도 다른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어허. 작가가 되면 어땠을까? 예. 후회된 일은 랩을 한 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 다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후회하고 랩도 후회하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네. 네. 아, 결혼은 사실 추천입니다. 예, 51대 49로 추천이에요. 결혼 혹시 몇 살 때 하셨어요? 이제 2년 차예요. 예, 2년 차고 아이가 이제 16개월인데 이제 거의 결혼하자마자 같이 아이도 이렇게 다 쭉쭉 돼서 한 번에 이렇게 처리된. 처리된 프로세스. 삶에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 있어요. 처리해야만 하는 허들을 지금 허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네. 강한 선수는 지금 25살인가요? 만 26살입니다. 만 26살. 아우. 근데 곧 하고 싶다. 네, 저는 그래도 네네. 지금 제가 98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 빼면 27살이니까 30살 안에 3년. 3년 안에 30살. 그래도 요즘 사회 이렇게 뭔가 분위기로 봐서는 좀 빠른 건데 진짜로. 그렇죠. 네. 저는 빨리 하고 아이를 전 한 5명 제 마음대로 내려놓겠지만 가정을 좀 빨리 꾸리고 싶다. 네,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네요. 일단은 첫 번째 아들을 보시고 나서 뒤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넉살 표정이 묘해요.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는 표정이에요. 아들은 강해요 확실히. 자, 그러면 서영 선수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아, 저는 넉살 형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된 게 운동을 한 게 너무 행운이기도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를 한 게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기 철학적인 얘기로 그냥 계속 오늘 가네요. 또 중간에 또 막 부상도 워낙 잦고 운동은 네.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의 어떤 뭐 야자라던가 그런 학교 생활도 너무 부러웠고 뭐 그런 친구들은 별거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선수촌에 있고 항상 뭐 훈련만 항상 해왔다 보니까 학창 시절이 그건 없는 거네요, 뭐 진짜 거의 없었고 대학교도 거의 못 갔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좀 그럴 수 있다. 대학 생활 막 뭐 MT 미팅 막 꽈팅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햄버거 막 10개씩 먹고 있는데 미국에서 햄버거 10개씩 먹고 막 추운데 쫄쫄 입고 백설기 5덩이 입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 딱 그 시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네. 그쵸. 햄버거랑 단체 미팅하고 그죠? 성재 형은 아마.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햄버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야, 성재 미팅 가자 햄버거 저는 먹어야 돼. 그냥 대학생을 했어도 미팅을 안 했거든요. 네, MT도 거의 안 가고. 브레이크맨도 아닌데 왜. 왜 MT 안 가셨어요? 저요? 그냥 저는 아싸여가지고 거기를 가서 뭐하지? 그러니까 한 번은 갔었는데 한 번 갔더니 그냥 진짜 뭐 시작부터 그냥 술 먹고 시작하길래 아 이게 뭐야 대화를 제대로 안 하고 게임으로 그냥 막 그렇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올 필요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나중에는 뭐 친구들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랬죠? 네? 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편합니다. 전 서영우 선수의 인생이 부러운데요. 햄버거, 텐버거랑, 텐버거. 아, 또 이게 운동을 하셨던 것들, 또 뭔가 학창시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혹은 내가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뭐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렵다. 또 운동을 또 선택 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용기가 또 있을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저 운동 진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잘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로 운동을 계속 했을 것 같고 약간 원래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 기장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 비행기요? 네. 왜요? 그냥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어릴 때 그 기장복 입고 예, 그럴 수 있지. 막 외국 다니고 하는 유니폼. 게 예. 너무 그 로망이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봅슬레이 파일럿 하지 않나요? 인천 때는 잡았는데 네. 파일럿이 그쪽으로 이게 무의식 중에 흘러간다니까 내 힘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동력이 없는 무동력으로 무동력 어린이의 비행기 아, 파일럿. 저도 진짜 어렸을 때 파일럿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경비행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비행기 어렵죠. 중비행기. 경비행기 브레이크, 경비행기 브레이크맨 될 뻔했어요. 조대형. 체어 브레이커. 체어 브레이커. 예. 경비행기 브레이크 될 뻔했어요. 네, 날개 브레이커. 네. 무게를 뭐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패러글라이드 한번 타보셨어요? 아니요, 못 타봤어요. 저도 타보고 싶은데 못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약간, 약간 막 계속 경비행기 이야기 하길래, 예. 약간, 그 뭐냐, 아까 뭐래,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죄송한 이야기인데, 웃자고 한 건데, 네네. 패러글라이딩 타면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가지고. 아, 제가. 이거는 순수한 질문이다. 이거 순수한 질문이다. 이 친구가 이래요. 우리 한이가 이래요. 이렇게 순수하고. 순수해, 순수해. 네. 아, 근데 성재 형이 타봤는지도 궁금하구나.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배성재가 패러글라이딩 달리면 몇 초 만에 내려올까? 배성재를 뭐, 번지점프로 가능할까? 뭐 이런. 아, 저 번지점프는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패러글라이딩은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때 그 제가 어깨 빠졌던 세부에서 네. 그때 패러글라이딩이랑 경비행기 둘 다 예약을 해놓고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나는구나 했었는데 어깨 빠져가지고 다 취소했어요. 아하. 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패러글라이딩? 네. 그리고 뭐 한 15분은 떠있던데요? 약간 오래 떠는 떠있구나. 15분이요? 괜찮아요. 네. 원래 15분 코스여가지고 15분이 떠있는 거예요. 아니 저랑 몸무게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근육량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육량은 다를도 뭔 상관이야. 질량 보존의 모습이니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자, 그러면 강한 선수는 만약에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 저는 반대로 잘한 일을 운동한 거. 운동. 그러니까 서영우 선수도 잘한 건데 동시에 후회되는 맞아요. 한다, 이렇게 저는 진짜 운동을 한 게 너무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거고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운동선수예요. 근데 이제 후회하는 거는 종목 선택을 잘못했던 거. 아니 종목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카바디도 하고 너는 세 개나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축구 테스트를 알루이쇼 초등학교라고. 예. 테스트를 가서 이거 합격했어요. 아, 무조건 잘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육상부에서 달리기가 빠르다고 저를 데리고 간다. 아, 체감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가위바위보에 져가지고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 감독님하고 저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제가
아, 인생이 그걸로 바뀐 거예요? 아, 진짜로. 가위바위보 치면 육상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겼으면 축구를 계속 했었는데. 아, 안 돼. 가위바위보 뭐 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졌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이겼으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가끔씩 진짜 왜냐면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아 진짜 팩트. 네. 그래서 아, 근데 축구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 왠지 축구했으면 진짜 네, 뭔가 스트라이커 됐을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제2의 김민재나 아니면 뭐. 아 진짜 저는 진짜 피지컬이 좋으니까. 네. 가끔 사람들이 혹시 축구 선수 아니요라고 해요. 막 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그 느낌이에요. 맞아. 피지컬이 약간 축구 선수 느낌. 네. 근데 축구를 제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축구는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평소에? 아 그렇게 요즘은 참 큰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워낙 요즘은 풋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11대 11을 네, 그래서 저는 11대 11로 해야지 뭔가 좀 더 이제 스피드로 되고 할 수 있는데 풋살은 좁은 데서는 확실히 테크닉이 네, 그리고 되니까. 몸이 큰데 풋살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막 이렇게. 다쳐. 그래서 다쳐 날라가요. 오. 약간 그 포지션은 그러면 어느 쪽을 원하세요? 저는 스트라이커. 아. 스트라이커. 네. 오. 발도 빠르고. 그렇지.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저 190 안 되는 189점. 와, 와, 뭐 약간 피지컬은 뭐 빠른데 키 크고 몸 부딪히는 것도 좋고 와, 이건 진짜. 이브라이모비치지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지금 후회하는 거는 아 내가 그러니까 좋아했던 운동을 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운동을 어차피 할 거고 아, 축구를 종목을 네 종목을 아, 살짝 바꿨어. 아 내가 더 아깝다. 야 이거 궁금하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아, 98년생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 낳으면 축구 선수. 아 그래서 아까 그 여러 명 낳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 걸려라. 저는 하나 약간 걸려라. 그때부터 아 나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무조건 축구 선수 키워서 축구해서 내가 무조건 내가 국가대표 만들겠다. 어, 오,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그럼 그때도 중계하시나요? 해야죠. 얼마나 해먹을라고? 예? 아, 해야죠. 형님은 다 하셔야죠, 이제. 이빨 빠질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빠질 때까지. 어, 강웅정웅. 네, 그런 느낌으로. 어, 근데 예. 강아님 얘기가 약간 또 일리가 있는 게 부모님 피지컬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걸 믿고 네. 있어요. 타고나는 게 커요. 홀란드, 축구선수 홀란드 피지컬도 나 부모님이 막 무슨 뭐 핸드볼 선수인가 막 이러고 아. 아버님도 완전 막 운동 쪽이고 그런 피지컬에서는 가능하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네. 중계석에서. 한 10년, 아, 10년은 초등학교구나. 한장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결혼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진짜 빠른데다가 키도 190에 가깝고 진짜 축구했으면 이거 모르는 건데 몸 부딪히는 것까지 좋고 가위바위보 너무 아깝다. 가위를 냈어야지. 아 진짜로 제 인생에서 약간 종목이 아마 그때 축구했으면 계속 축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그 운동신경이 좋아서 중간에 많은 종목을 하신 거 보면은 아마 그 좀 축구하다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이게 마지막까지 봅슬레이가 마지막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직 또 98년생이시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뭐 은바페랑 동갑이잖아요. 은바페랑 그래요? 은바페가 98년생 9군이야? 9군가? 98 아닌가? 그쯤 되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98 이승우 선수 98 예. 아, 왠지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 타고난 진짜. 게 있으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역시 SBS 시험을 본 거죠. 예. KBS 다니고 있었는데 아, 네네. 그때 시험 안 봤으면 저는 아직도 그 광주에서 방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정장 입고 막 등산했던 그때. 네. 예. 정장 입고 카메라맨 선배님 카메라까지 들고. 아. 원래 땀난다. 유달선 올라가고. 카메라 찍으셨어요? 아니에요. 예. 그때는 아나운서였는데 예. 이제 그때는 지역 방송 특유의 어떤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 많이 이제 선배님들의 그 장비를 많이 들어드렸죠. 근데 막 이제 혼자 괜히 오버해가지고 그냥 운동복 입고 오면 되는데 정장 입고 등산 가자고 이러는데 혼자 정장 입고 준비된 이제 그렇죠. 네, 산 위에서 뭘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저도 뭐 구두 신고요? 구두도 신었죠. 예.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SBS 시험을 적기에 봐서 아. 더 늦기 전에 가가지고 옮겨왔는데 또 마침 여기서는 중계권이 잔뜩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물 만난 고기처럼 할 수 있었죠. 예. 그리고 후회된 일이라면 약간 네. 제 인생에서 비겁했던 그 시기가 항상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시동 건다 거짓말 시동 건다 지금 진짜 진짜 오케이 중학교 3학년 때 나 체크가 들어갈게요. 아니, 지금 또 낯선 중3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뭐랄까 야만의 시절 선생님들 엄청 때리던 시절인데 야만 예. 뭐.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진짜 많이 때렸어요. 아. 네, 제가 그 폭력 시절을 견뎌오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어? 결국에 예. 네. 뭐요 뭐요? 그런 게 뭐요? 선생님을 아니 아니. 전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이사를 저기 북촌 한옥마을 쪽으로 와 있었기 네. 때문에 전학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됐는데 어. 그냥 계속 중학교까지는 졸업하고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중3인데 전학을 갔다? 예, 중3 때 어. 전학을 갔는데 그때가 좀 후회가 됩니다. 왜 후회가 됐어요? 근데, 그냥 예. 그래도 내 인생이 그렇거니 하고 그냥 견뎠어야 되는데 왜요? 왜? 예? 아니 당연히 이 정도의 폭력이 그쵸. 너무 못 참으면은 아 근데 이제 뭐 네가 바꿀 수 없으면 그냥 가야지. 예. 아니 그냥 이제 예. 때리는 거니까. 예. 예.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매일매일 맞는 느낌. 근데 그렇게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맞았을까요? 예. 저는 분명히 빽빽하게 예. 썼는데 덜 빽빽하다고 때려요. 뭐를요? 뭐를. 깜지 깜지. 그 깜지는 예. 왜 썼어요? 깜지는 그냥 기본으로 써 냈어야 됐어요. 저희 때는. 아, 아 뭐가 잘못이 없는데. 네, 매일매일 그래 가지고 딱 그 선생님이 와 가지고 예. 어 몽둥이를 들고 책상을 땅 치면 그날 쓴 깜지를 이렇게 넘겼어야 됐어요. 이렇게 넘기면 너 들빽빽해 나가 나가서 또 막. 아니 아무 그게 없는데 깜지를... 벌칙이 아니에요. 깜지는 의무였어요 그냥. 예.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네. 깜지가 뭐예요? 깜지가 이렇게 아. 빽빽하게 그 영어 단어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여기다 막 아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아. 내가 공부했다는 흔적을 쓴 걸로 제출해야 되는 거였어요. 증명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선수 치면 내가 이만큼 뛰었다를 발자국으로 증명하듯이 여기다 써서 보여드렸어야 돼. 어, 저희 때는 그냥 뭐 반복구로 써 많이 썼거든요. 뭐 다시는 뭐 늦지 않겠음. 그건 반성문이잖아요. 그냥 그걸 깜지로 썼어요. 그건 진짜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 어 그냥 깜지를 공부하는 거. 우린 깜지도 공부한 거. 영어 단어나 뭐 이런 그 공부한 흔적들을 빽빽하게 써서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배디 배성재 형의 시대는 정말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깜지를 모르니까 깜지 그러니까. 모르는 세대예요. 맞아요. 여기 댓글 보니까 깜지 모르는 세대라고. 어, 그 맞아 맞아. 충분히 그럴 맞아요. 수 있죠. 저는 50 시절이기 때문에. 예. 진짜 이거는 백백이라고도 했죠. 백백. 그렇죠. 예. 교련이 있을 때죠. 교련 있었는데 교련복은 안 입었습니다. 아, 교련복이 그 까만 색깔 그 친구. 예, 그, 그, 예, 맞아 맞아. 그 얼룩무늬. 얼룩무늬. 아, 국민학교. 국민학교죠. 아니 완전 완전 국민. 강한 선수는 저랑 20년 차이에요. 와. 그렇죠. 아빠 예. 뻘이죠, 사실은. 네. 80년대에도 전 사람이니까. 예. 저랑도 나이 차이가 꽤 나고. 근데 전학 간 게 왜 후회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다 있는데 오랫동안 한 동네에 그치. 살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아. 뭔가 아 그게 못 견디겠어가지고 그냥 에이 1년은 그냥 뭐. 집 가까운 데 살자. 근데 왕따 하다 하지 않았어? 아니라. 아니라. 조용히.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 사이에 트러블이. 저희는 그 이게 네. 요즘은 오히려 그런 학생들끼리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저희 때는 그 윗단계의 선생님의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아니 자꾸 해명하지 마. 해명 안 하셔도 돼요. 해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근데 강하 씨가 되게 작은 볼펜으로 옆구리를 팍 찍는 느낌으로 윗단은 아니셨어요. 어,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 먹으면 커져요. 아하, 그래서 누가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 때는 학생들끼리는 또 그렇게 괴롭힘 문화가 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치. 선생님의 폭력이 강하면 숨도 못 쉬죠. 그 밑에는 오히려 그냥 뭉치는 스타일이죠. 평화롭구나. 예. 그냥 뭐 서열은 정리할 수 있어도 조직적 괴롭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서열이 매렸나요? 예? 친구들 서열에 중간. 예. 저는 약간 하마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 들어오면 화를 내는 아, 그렇지, 스타일. 그렇지, 그렇지. 예. 아무것도 화 안 내다가 자기 도시락 반찬 가져가는. 그렇죠. 깰 거야. 어. 영역에 들어왔다고 하는 스타일 때 그럼 밥 먹을 때. 친구가 그 옆에 있는 걸 좀 빼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네 것도 놓고 가. 그 등가 교환이 확실해야 돼요. 얘기로는 그때 형 옆에 앉았던 분이 아직도 왼손을 잘 못 쓰신다고. 부동강 내버렸지 물어가지고. 부동 소세지 하나. 부동 소세지 하나 회전 좀 했죠. 네. 지금도 뭐 검지에 감각이 없다고. 그렇죠. 좀 물고 회전합니다. 아, 봐봐, 봐봐. 자, 그럼 이제 수사를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저. 성재형인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아니에요. 이상하게.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저 학교 얘기 때 하면은 되게 의심스럽고 좀 이상하잖아요, 얘기가. 네, 네. 근데 대부분 진실이긴 했었어요. 아, 그동안 얘기했던 게. 학교에 샘이 있대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샘이 뭐 무슨 고로쇠물 같은 게 나온다고 그랬나? 고로쇠물은 아니고. 무슨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샘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앙고등학교 아세요? 아, 들어는 봤어. 그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어가지고 꽤 이제 운동선수들이 네, 많은데 거기가 가보면은
그 삼청공원 가보셨습니까? 삼청동원? 삼청공원 물이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다 팩트였어요. 근데 오늘 저 중3 때 그냥 물고기한테 많이 맞으면은 전학 가는 게 맞지. 너무 선생님이 폭력이 심하면 좀 피할 수 있죠. 나는 이걸 뭐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아 거. 근데 뭔가 저는 제 그 시절에 비춰봤을 때 조금 비겁한 도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근데 제 생각엔 그 이후에 비겁한 게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비겁한 거 아닐까요? 최근의 기억에 아니요 네. 중3까지 내려가야 된다? 지금 78년생이신데 그렇지 지금도 뭐 썩 비겁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렇죠. 비겁한 느낌이긴 하. 배비겁이라고 좀 많이 올라오는데. 하나 올라오는데 뭘 많이 올라온다고 과장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이콘이라는 동 뭐. 자 그러면 넉살은 누구 것 같아요? 제가 아닌 거 느껴지시죠?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별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강한 선수가 옵니다. 저는 마피아 룰을 잘 몰라요 지금. 네? 네? 와, 이런 하고 있는 순진무구한 눈. 근데 이런 순진무구한 눈인데 진짜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마피아를 뽑았는데. 왜냐면 아까 그 패러글라이딩 얘기할 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패러글라이딩은 안 나올 거거든요. 지시어로. 설마 패러글라이딩과 뭔가 연결된 뭐가 있나?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 패러글라이딩 할 때 무슨 얘기? 그냥 아니 너무 해맑게 그 혹시 배디는 패러글라이딩 떠요? 그거 해보셨어요? 혹시 날아요 그게? 갑자기. 약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험하는 느낌으로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뜨나요 안 뜨나요 배성재 실패 이런 게 배성재는 패러글라이딩을 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스펀지 서영우 선수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혹시 마피아인가요? 아니요 저는 마피아는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아까 넉살 형님의 칸트 얘기할 때 약간 타이밍이 네 칸트 칸트가 왜 튀어나 칸트 다시 읊어보세요 칸트가 청혼을 받았는데 네. 진짜 있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고민한다고 자기 이제 가가지고 오케이 고민해볼게 이러고서 하나씩 대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결혼의 장점과 단점 그러다가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장점이 더 많구만 결혼을 받아들일게요 했더니 결혼을 했대 그분이 벌써 왜 벌써 결혼을 했어요 연이 6년 뒤에 돌아와서 그 청혼 받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6년과 한 6년인가 7년을 고민했다더라 예. 그럼 몇 년 고민하셨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전 고민 안 했는데 고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려고 태어났어요 고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민의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저는 결혼 없이는 못 살아요 강한 선수가 보니까 킬각을 잘 보네. 그죠? 아까도 뭐 두 분이서 역시 날카로워. 예. 자, 그러면, 1차 제목을 슬슬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저는. 뭔가 애매하네. 너무. 성재 형 아니면 강한님인 것 같긴 한데. 인생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배성재, 아나운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아무 뭐 상관없어요. 배디. 배디. 예. 배디? 배디. 저 같다. 왜요? 중3 때. 약간 좀 이상해요? 저도 약간 아직 중3 때 이야기하면 좀 나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중3 때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부터 너무 막 생각해보니까 강한 선수 태어나기도 전 얘기예요 그렇죠 93년 얘기니까 강한님 얘기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막 그리고 그러니까 배디가 그 오래전 뭐 한 40년 전을 기억할 리 없다 아 40년까지 60년인가? 아니요 예, 한 뭐 한 30년 전에 기억하기 쉽지 않을 거다 혹시 유치원 어디 나왔어요? 유치원 안 나왔습니다 유치원이 없었어요? 있었겠죠 에이, 약간 순수학 스타일인데 순수학 신발 뭐 신었냐고 물어봐요 고무신인지 직신인지 순수학 스타일인데 그때 신발 뭐 신었냐고 물어봐요 아 유치원 있었는데 저는 유아원만 나오고 초당이래 그럼 중3 때 회초리를 훈장님한테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치겠네. 그 소신 투표입니다. 소신 투표로.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 이 둘 중에 하나. 저랑 강한 선수요? 네.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제 강한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순수학. 그냥 개구장인 거고. 정우성 선수, 정우성 씨가 반한 순수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정우성 씨한테 왠지 이런 질문 했을 것 같아요. 배우세요? 유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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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명한 배우시구나, 이렇게.
서영호 선수 아니면 넉살. 넉살류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아니에요. 오늘은 저는 배디로 갈게요. 그냥. 중3 전화기 좀 이상해. 또. 거짓말 같아,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제 학창시절 그러니까. 나오면 아닌 것 같지만. 다 대부분 맞았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거의 다 맞았어. 마피아였던 적도 있었나요? 있긴 있었을 텐데, 이 제 기억에 그렇게, 아니, 왜, 그럼 이상한 얘기를 왜 해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은 패턴에 또 당할 거예요? 아니, 막 자기 학교 얘기 자기는 하면 안 되냐고. 막. 자기는 갑자기. 진짜, 예. 자. 아. 넉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니면, 서영호 선수가 햄버거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아까. 햄버거는 되게 많이 먹어요. 원래 많이 먹나요? 네. 부럽네요. 햄버거는 저희가 맥도날드에서 13개까지 먹었어요. 한 사람당. 한 끼예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13개씩. 아. 그렇죠. 미국에서 맥도날드 갔는데 햄버거를 100개를 시켰어요. 몇 명인데? 한 7, 8명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이 1도 아니고, 와. 8명에서 100개? 네, 근데 그 맥도날드 직원이 헌드레드라고 하는데 계속, 뭐 세게? 어. 세게긴 아. 하면서 진짜 막 웃으면서 만들어주더라고. 먹어봐라. 와, 거기가 천국이네. 100개는 와. 대박이다. 한 이틀 동안 햄버거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거기서 처리를 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처리를 다 했죠. 와. 저희 1등 상품이 햄버거 5개. 어. 그래가지고 많이 뭐 제일 많이 먹은 사람 1등 햄버거 5개, 2등 뭐 햄버거 3개 이런 아. 식으로. 또 이게 분배도 네. 하고. 이야. 자, 소신 투표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아, 진짜. 자, 제가 지목됐습니다. 바로 맞히면은. 아, 그럼 저희가 들어갈 10만원이에요? 네, 3분 예. 5, 5, 5개. 아, 5, 네, 5개. 10은 아니고, 50. 50. 20은 아니고. 혼자 다 가지신 분이 미안해요. 아. 자, 저는! 마피아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학창 시절 얘기하면 꼭 아니고 아 이 좀 그냥 그럴싸한 얘기를 하니까 중3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중3에 후회하니까 아니 근데 후회 전학 간 게 후회할 일인 게 아니, 개인적 그 뭔가 비겁함에 대한 도망간 그 느낌 아, 친구들은 남아서 맞는데 아직 또 아니 뭐 그 친구들을 남겨놓고 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저 스스로가 예 꼭 학창 시절 얘기하면 항상 감동 싫어합니다 저는. 자, 바로 2차 지목 이제 가야 되는데 누구라고 보세요? 전 영무 형이요. 야, 어? 서영호 씨. 네. 나를 갑자기. 왜? 근데 햄버거 얘기가 좀... 아, 뭔가... 햄버거... 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저는 서영호 치면은 햄버거 뉴스에서 네. 햄버거 먹는 장면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8시 뉴스 9시에 햄버거 이렇게 먹으면서 어? 아. 이런 장면이 나오는 사람. 아 근데 저는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영호 선수는 강한 선수 좀 이상한가요 지금? 저는 이게 오래 봐서 네. 이 순수 아 그러니까 이 눈빛이 이랬는데 진짜 이랬던 적도 있고 아 이래 순수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아니겠지 했는데 눈빛 딱 돌변하면서 또 잘하죠 형. 아, 형 잘하죠. 아, 하면서 약간 진짜 그 그러면 애매하긴 한데 신들린 연기 요럴 때 애매하면 넉살입니다.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 저는 왠지 느낌이 강한님 같아요. 지금 한 고비 넘겨가지고 살짝 마음 놀려다가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약간 신났나 지금? 신은 났는데 그거를 애써 감추고 있어.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5분응선은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신투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영호 선수를 지금 지목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아 영호님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강한 선수가 지목하고 있죠. 넉살이 지금 의심 안 받고 있는데 그게 전 불편하네요. 전 형만 죽이면 돼서 괜찮아요. 다 했습니다. 소신 투표 하나 둘 셋! 서영호 강한! 아 강한 선수가 투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정치를 밝히겠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강한이야. 강한 맞아요. 아니시죠? 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네. 네. 저 아니에요 진짜. 어? 광고 듣고 있습니다. 넉살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어려운데 단어가 그러니까. 뭐지? 아. 아 지금 이거 이분 좀 방어적인 제스처가 사용하네. 낚시왕 말레빈드요. 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많아요. 아 저를 넉살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배텐 넉가지 마피아. 제가 일단 무고한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피아로 예. 강한 선수가 지목됐습니다. 자,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맞아. 저는 선량한 심이었습니다. 아, 안돼요, 형님이시네요. 형님이시네요. 잘하네, 잘하네. 어? 형님이시네. 진짜 잘해. 강한 선수 누구인 것 같아? 끝까지. 전 역사 역사 형님이지 이게. 아니 아니, 영우 형, 영우 형이. 아 그래요? 네. 아니 나는 아니야. 아 진짜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아니 이제 알았어. 어려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뭔가 새로 하고 싶었던 거에 끼워 넣었다. 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얘기? 너무 좋았지만 아니 근데 아 넉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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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아니 넉살 공개해 주세요. 아이 저는요 약간 삶이 약간 입만 열면 야 삶을 안 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마피아 맞아. 잘하시네. 맞아요. 마피아 마피아 대표는 되겠어 이제. 저는요 시민이라고요. 와 잘하네. 와 지시어를 다 제가 마피아였습니다. 공개하면 되죠. 네, 여기다가 한번 네, 제가 마피아였습니다. 아, 이 잘하네. 지시어는 뭐예요? 지시어는 샌드위치였습니다. 어? 햄버거나 건강하게 샌드위치로 바꾸거나. 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예 상상도 못 했다. 아 근데 그래 햄버거만 말. 치킨도 튀긴 거 말고 구운 거로 먹고 햄버거도 아니, 괜히 먹고 샌드위치. 관리한 그래 그 얘기했을 때 미리 써먹으셨네. 아니 근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시어 소화가 쉬웠다 하더라도 너무 연기력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야, 아 진짜 아닌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 샌드위치가 저는 너무 티낼 것 같았어요. 근데 햄버거 팩 딱 컸어요. 기가 막히게 나왔네. 다행이다 진짜. 야 잘하셨어. 아,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네. 피지컬백이랑 전화 대장? 아니 피지컬백에서 마피아 나왔잖아. 어 제발 그만해. 피지컬백 3에다가 마피아 게임 하나 넣어주세요. 아 두 분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아 잘한다 잘해. 야 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도 못 가지는 거예요? 서영호 그렇죠. 선수가 가져갑니다. 예. 오 진짜요? 예. 예. 영호 씨만 혼자서 상품권 탁!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이거 충격적인데? 오랜만에 되게 잘하시는 서영호 선수 분이. 진짜 아닌 줄 알았어요. 그쵸. 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네. 햄버거 100개가 너무 컸는데. 그냥 너는 패러글라이딩이랑 중수함이랑 칸트랑 이야. 하셔가지고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1년 만에 여기 나오게 돼서 진짜 이제 거의 1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 처음 이제 하고 나서 그러면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제 또 이제 버킷리스트 또 이제 이뤘고 또 이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더 열심히 사는 이제 청년이 될 거고 예. 강한이 될 거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1년 후에 예.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미리 오늘 DM을 1년에 미리 오늘 DM을 보내. 1년의 기다림. 집에 가면서 DM 보내. 지금 오늘 보내야 DM을 보내야 되니까. 오케이. 아, 예, 진짜 약간 그 아드님 미래의 아드님 축구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중계해요. 예, 서영우 선수 소감 한 말씀. 네, 우선 저는 예상 저는 1년 전에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시 네. 방송 프로 방송인 다 돼가지고 하니까. 역시 두드리는 사람한테 기회가 생기는구나. 아, 잘했다, 잘했어. 제가 강원 덕에 이제 배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이야, 와 진짜 넉살 플러스 한 해 한 살. 잘 놀아 잘 놀아 간다고 했는데 이미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잘 놀았습니다. 네, 놀았죠. 잘 놀았습니다. 놀았지. 네. 아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두 선수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많이 응원하고 또 한 1년쯤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넉살 씨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자, 여러분 소득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승부욕 있는 스포츠맨들은 한번 이게 발동 걸리면 승리전이 아 근데 연기자들보다 더 잘한다니까. 너무 빨리 소화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었어. 너무 저 너무 깨뜨려 보셔가지고 제가요? 그때 네, 위기였구나. 저 딱 보시면서 그 눈빛으로 눈치 채신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찔러보는 거.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사진 하나 찍어야 돼요. 서영호 지금 키, 그 몸무게가 저 지금 98kg. 어. 네. 와, 근데 키가 크셔서 그런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네. 아, 근데 축구 아깝다. 축구 선수 됐다. 그러니까 완전 다니 탈이 축구 선수. 맞아. 그 지금 피부 톤도 약간 탈이 느낌이야. 탈이 야외 축구 선수. 아. 여기 가운데 쓰시죠. 아, 네.
제가 녹사 형님이랑 진짜 엄청 싶었어요. 그러면 저도 머리를 좀 풀 거네. 팬 서비스야? 까지 이렇게 맞춰야지 또. 하나, 둘, 셋. 잠깐만 느낌이 들려나? 하나, 둘, 야, 오랜만에 또. 어, 감사합니다, 이거. 아, 이게 진짜로도 줘요. 아, 네. 걱정 마세요. 가져갈 뻔 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두고 가시면 되고. 진짜로 드려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년 됐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지금 때는 두 분이 그나마 좀 멀리 있어서 그랬는데, 가까이 오면 진짜 크시네. 진짜 커. 진짜 거의. 거기는 막 농구 막. 이렇게 유도 이런 분들 계시니까 너무 크셔가지고 너무 크고 아, 그렇지. 은근히 막 2m니까 작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봬요. 재밌었다. 와, 서영훈은 진짜 몰랐다. 아, 뭔가 강한 순이라면 강한 넉살 서영훈 순이었는데.